도달청 퀴즈 온 더 블록 오늘도 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번 주에 이어서 누구죠? 그렇죠. 이혜선 주무관님 모시고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저번 주에 이어서 바로 한번 질문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주무관님은 이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한 자부심, 자신감 하나는 진짜 대한민국 넘버원인 것 같아요. 나라장터 시스템도 같이 업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랑을 해주신다면? 나라장터 입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각종 계약법이라든지 규정 같은 것들을 옮겨놓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능까지 제공해 이래가지고 저도 매번 놀라는데요. 일단 옛날에 직접 이제 수기로 입찰 보던 시대에는 직접 이제 입찰실에 왔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자 입찰 시대가 이제 도래되면서 이제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이제 입찰에 참여하시게 될 수 있어요. 지금은 클릭 단 두 번으로 클릭 아, 네. 끝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맞아요. 자랑할 게 또 있으시다고 해요. 아, 네. 이러한 사례들이 국제사회로 많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가들의 벤치마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히 대한민국 넘버원이 아니라 전 세계 넘버원이라고. 네, 맞아요. 바로 다음 질문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거 정말 많이 혼동이 되던데 나라장터와 누리장터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저 포함해서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나라장터, 누리장터 네. 차이점은 이거다. 어떤 게 있을까요? 나라장터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물건을 입찰 볼 때 이제 사용하시는 이제 시스템이고요. 이제 공공부문에서만 이제 이용했던 이 시스템을 민간이나 이제 일반 회사, 일반 기업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곳에 민간 부문에도 이제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이 이제 누리장터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달청 누리장터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개인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으면 네, 이용 가능하십니다. 정부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보조금을 수령하는 업체만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 계약법에 따르면 이제 정부 보조금을 받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무하시면서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자부심을 느꼈다거나 혹시 있었을까요? 네, 저는 항상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보여요? 네. 예를 들면 길 가다가 이제 아스팔트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펜스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저는 이제 자부심을 느끼는데요. 저 내가 했다. 뭐 이렇게 나라장터가 했다. 이런 이제 자부심을 느끼는데요.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이 이제 조달청을 통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구매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요, 이제 자부심도 느끼고 일이 재밌고 그래요. 그런 네. 거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좋아요. 자, 바로 다음 질문 해보도록 할게요. 네. 7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기업들을 상대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조달 규정이라든지 용어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요. 최근에는 이제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되었는데 왜 나라장터는 아직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냐?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공인인증서를 하면 이제 개인인증서고요. 지금 나라장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기반으로 지금 로그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자 인증서는 아직 폐지가 안 되어 있고 민간에서 지금 발급해주는 사업자 인증서가 없어요.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추이를 봐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입찰하실 때 이제 미리 투찰하시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에 이제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이 오픈해요. 그래서 오픈하는데 이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 나은 시스템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혜선 주무관님과 함께 전자조달관리과의 업무에 대해 또 샅샅이 또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역시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달청의 전자입찰 시스템과 누리장터에 대해 알게 되니까 민간 수요자를 위한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네. 일부분만 알려드린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긴 한데 네. 많은 업무를 전자조달 관리과에서 하고 있다는 걸 많은 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한마디 뺄 수가 없겠죠. 나라장터 시스템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나라장터 시스템이 얼마나 이제 우수한지 제 마음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조달청 퀴즈 온더블럭은 여기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고 즐거웠다면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얼른 뭐 하세요? 속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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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또 퀴즈를 한번 내봐야겠죠? 오늘 인터뷰한 이혜선 주무관님이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네, 영상을 보시고 나는 이거다 라고 바로 떠오르시는 분들은 지금 댓글로 정답을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소정의 오늘도 선물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많이 참여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진짜로